이런 그 복되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바쁘실 텐데 우리 성주에 계시는 그 다연이를 사랑하고 이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다연이는 이제 워낙 팬들이 전국에 또 해외에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. 요즘은 TV가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런 많은 연락과 또는 관심과 또 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다연이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팬이라는 분들이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연이가 이제 대중 가수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무대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예술성이나 음악적인 것을 표현을 좀 더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팬들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연이는 이제 공식 팬카페가 얼씨구 다연.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다음 그 팬카페가 있습니다. 얼씨구 다연. 이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연이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고, 김다연 이제 또 TV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김다연 이제 그런 그 공식 그 공카라고 그러는데 팬카페 외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밴드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연이를 이제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김다현 찐 팬클럽, 예를 들면 성주, 그다음에 서울의 또 무슨 지역, 부산, 울산 이런 식으로 해서 김다연 찐 팬클럽이 또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그 우리 단장님께서 또 이렇게 다연이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성주에서 김다연 찐 팬클럽 성주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 딸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저희들 부모 입장으로서 좀 더 많은 지도 편달이 필요하고 또 팬님들께서 또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바른 길로 좀 더 멋진 어떤 대중 가수로 이렇게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연이 하여튼 이뻐해 주시고요. 김다연 찐 팬클럽 성주 발대식을 저도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다연입니다. 김다연 찐 팬클럽 발대식 이렇게 저를 위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서 노래로 보답할 테니까 네,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팬님들 사랑합니다. 명수 알겁니다. 중간 때 마트 보고 썼던 거예요.